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초의 최사범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커뮤니티에 글 남겨주신 내용들을 잘 살펴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번에 저희가 가장 많은 질문을 주셨던 특정 운에 대한 애정운, 이사와 이동운, 재물운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 건지, 그리고 어떤 일간들이 조금 더 효과가 좋을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는 제가 오늘은 조금 특별히 이 질문들 중에서 사주 보는 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주를 어떻게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사주는 이렇게 보는 것이구나 라고 정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이 사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사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함께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4년 갑진년 사주 보는 법. 2024년 갑진년이 입춘이 시작되는 이 절입 시간을 한번 뽑아봤어요. 그러면은 갑진이 나오고요. 병인, 무술, 무. 자, 이게 바로 2024년 2월 4일 오후 시 입춘이 시작되는 절입 시간입니다. 자, 이걸 내용을 바탕으로 사주 보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여기가 연, 태어난 연도, 여기가 태어난 월, 여기가 태어난 일, 태어난 시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기둥이 있다 해서 사주죠. 그리고 각각의 여덟 글자, 천간의 네 글자, 지지의 네 글자 해서 사주 팔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준점은, 첫 번째의 기준점은 바로 일간, 일주의 천간을 뜻하는 일간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일간별로 운세 보는 방법도 설명드리고, 일간에 따라서 격 잡는 방법도 말씀을 드리기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일간이 뭔지를 알아야 사주를 볼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태어난 월이 언제인지, 월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월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역할이나 임무가 다 달라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절에 따라 온도와 습도가 달라지고, 온도와 습도가 달라지면서 만물이 계속 자라고 성장하고 열매 맺고 거둬져서 다시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만물이 이렇게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도 그 만물을 이용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월령을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기준점은 이렇게 두 가지를 기준점으로 합니다. 일간을 나라고 얘기를 하고요. 태어난 월을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이걸 정리해보면은 첫 번째로 일간은 나다. 두 번째로 태어난 월, 월은 나의 환경이다. 요 두 가지가 사주를 구분하고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사주를 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주는 무엇을 보는 것이냐라고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우리가 큰 틀이 있습니다. 사주를 판단하는 큰 틀이 있는데 음양과 오행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음양의 기운을 통해, 음양 오행의 기운을 통해 나의 재능과 자질, 자기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판단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육신과 격국이라고 합니다. 육신과 격국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력과 그리고 직업적 능력, 사회적 틀, 레벨을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주가 음양오행이 잘 배합이 된 분들은 실력 위주로 가면 되는 거고요. 사주가 육신과 격의 구조가 잘 맞추신 분들은 사회 구조에서의 상승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걸 뜻합니다. 실력형이냐 조직형이냐처럼요. 이게 큰 틀이에요. 그러면 실력이 잘 갖춰졌는지를 판단하면 태어난 월에 맞춰서 그 계절에 필요한 오행의 배합이 갖춰졌다면 내가 때에 맞춰서 준비하고 노력하고 재능을 만드니 실력이 좋다란 뜻이에요. 그러면 음양오행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태어난 월에 따라 오행을 통해 오행의 배합을 통해 월에 따른 배합을 통해 실력과 재능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육신과 격국이라고 하는 이 격을 바탕으로 육신을 바탕으로 사회 관계력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실력 좋은 사람이 있고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누가 성공해요? 사회생활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지 않습니까? 실력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사람들과 협력하고 단합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만 너무 고집스럽게 앞세우고 하면 이렇게 더불어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도태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장인들도 있죠. 마치 뭐 창광 선생님처럼 얼마나 큰 장인이십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실력을 만들어서 장인의 배열에 올라갈 것이냐, 반열에. 아니면 사회적으로 주어진 체계와 질서에 합당하게 사회 관계력을 높여서 지위와 신분을 상승해 나갈 것이냐. 이게 큰 틀이에요. 바로 월의 배합입니다. 월의 배합과 격국이라고 하는 육신의 배합을 통해 사회 관계력과 실력과 재능을 판단하는 게 바로 사주입니다.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월을 기준으로 하는 지지가 있습니다. 지지, 땅지자를 씁니다. 가지지자를 쓰고요. 이 지지라는 뜻은 여기 네 글자가 여기 지지예요. 이 지지, 지지의 합충 변화를 통해서 내가 만약에 배우예요. 무대에 섰어. 배우가 무대에 서서 무대의 배경이 있죠. 세트가 어떻게 구성되고 조명은 어떻게 돼 있고 등장인물들은 언제고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고 이런 배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무대를 꾸미는 나의 삶의 무대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배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삼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실력 위주 전문가 집단에 속한다는 뜻인 거고 방합 위주로 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은 내가 세력과 단체 조직의 능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지지의 배경이 배열이라고 하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순례 이렇게 두 글자씩 잘라서 짝이 맞춰졌다라는 것은 끈끈한 관계, 가족관계, 친분관계 이런 것처럼 아주 가까운 혈연 집단과 함께하는 공동체 사회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요. 육합이라고 하는 뭐 이제 자축, 오미가 있고 인해가 있고 묘술이 있고 이렇게 사신이 있고 육합이 돼 있으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상사와 부하, 숙련자와 초심자처럼 이렇게 서열이 분명한 관계에서 위아래 밀어주고 끌어주는 이러한 돈독한 관계를 구성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지의 합충 변화를 통해서 나의 배경을 판단하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제일 질문 많이 하는 것 중에 무슨 글자가 많으면 어때요? 무슨 글자가 없으면 어때요? 이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우리가 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과 불급, 너무 많거나 혹은 너무 부족하거나 불균형이 이루어진 거죠. 이걸 병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병과 약, 많아서 잘못되거나 부족해서 잘못되거나 지나치거나 모자르거나 이 태과 불급을 통해서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됩니다. 아, 토가 많으면은 내가 처리할 게 너무 넓고 깊어가지고 한참 걸리는구나. 마디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한계가 있구나.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너무 많아서 내가 일을 그르칠 수가 있구나. 화가 너무 많아서 급하게 준비가 부족으로 뭐 욱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했다가
몰빵하거나 성급한 투자하거나 무리한 확장해가지고 쫄딱 망할 수가 있구나 뭐 이런 것처럼요. 이렇게 퇴과불급을 통해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파악하게 됩니다.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에 맞게 내가 개선점을 찾아낼 수 있겠죠. 아, 이렇게 하면 망하는 거구나. 아, 이렇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아, 내가 이게 부족해가지고 하다가 포기했구나 라는 것처럼요. 병약을 통해서 우리는 문제점을 찾게 됩니다. 원인이죠. 그리고 그거에 따른 개선점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병약은 이 음양오행의 꽃이에요. 문제점을 찾아내서 컨설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주를 상담하시는 분들은 이 병약까지 공부를 해야 대안을, 개선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자, 저희가 또 이제 사주를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 바로 격의 배합입니다. 이걸 구흥성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격국이 성립됐다, 격과 용신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그래서 격에 맞춰서 내가 사회적 틀과 가정적 틀을 어떻게 운영하느냐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통 승패를 구분하게 됩니다. 합격을 언제 하는지, 결혼을 언제 하는지, 출산을 언제 하는지 이 격을 바탕으로 해서 운을 판단하게 되죠. 상신운에 준비를 하고 구신운에 능력을 인정받고 격운에 직업적 안정도를 만든다라는 것처럼요. 그래서 격이 배합이 잘 갖춰지신 분들은 그만큼 지위와 신분을 높이게 됩니다. 격을 통해서 우리는 부, 귀, 빈, 천을 판단할 수 있는 건 거죠. 이렇게 격은 부, 귀, 빈, 천을 나눌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주 가지고 사주를 보는 부분들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보는 게 사주를 보는 방법입니다. 태어난 월이 언제이고 나 일간은 무엇인지를 기준점으로 나의 실력과 배합은 태어난 계절에 합당하게 구성을 했는지 지지는 어떤 배경으로 구성돼서 나의 환경의 특징을 갖추고 있는지 오행이 지나치거나 부족해서 문제점은 뭐고 개선 방안은 무엇인지 준비된 실력과 재능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 사이의 관계력과 사회력, 행동력은 어떻게 펼칠 것인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통해 부, 귀, 빈, 천을 어떠한 운에 만들어내고 이겨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로 사주명리입니다. 이거 가지고 우리는 사람의 명을 판단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선 방안을 찾고 연구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공부하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이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10년을 공부해도 20년을 공부해도 사주를 푸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 이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양오행을 풀면서 격을, 육신을 얘기한다던가 격을 얘기하면서 병약을 물어본다든가 질문은 문제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나는 월의 배합을 가지고 얘기를 한다던가 이렇게 생뚱맞은 질문과 답변이 서로 막 다른 것들을 가리키고 있게 된다면 서로 매칭이 안 되죠. 그러면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상담하는 사람도 질문하는 사람도 서로가 답답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기준점에 입각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상담, 사주를 보는 방법. 아, 사주라는 것은 그냥 미신이 아니구나. 이건 절기학이구나. 계절에 따라서 만물이 달라지니 농사 방법도 시기가 다 나눠지는 것처럼 사람도 그때에 맞춰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다 다른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굳이 사주를 공부하지 않더라도 때에 맞춰서 살아가는 방법이 있구나. 우리 알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는 어린이답게 커야 됩니다. 학생은 학생의 본분에 맞게 성인이 되면 성인의 역할을 다하고 어른이 되면
어른의 과정을 가야겠죠. 그런데 각각의 때에 맞춰 해야 될 역할들을 잘 한다, 안 한다가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계절의 배합이 잘 맞고 육신의 배합이 잘 맞으면 때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성실근면하게 아주 상식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공도 하고 부자도 됩니다. 왜? 때에 맞춰 준비했고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판단했기 따름이죠. 그러면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배고픈가? 때에 맞춰서 준비를 안 하고 사회적인 역할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결정과 행동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사는 원인이 아닐까요? 그래, 남 탓하지 말자고요. 내가 부족한 거고, 내가 제때 안 한 거고, 내가 역할에 부실하게 대응했던 겁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이 공부를 통해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구나. 아, 저 사람이 이랬구나 라고 알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잔소리처럼 약간 오늘 주제가 사주 보는 법인데 얘기가 조금 길어진 것 같긴 합니다. 제가 보는 사주 공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요. 이렇게 상담을 드리고 있고, 실은 일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운보기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배경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운을 설명드리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 댓글 보면 좀 속상한 마음이 드는 댓글들도 가끔 있어요. 뭐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뭐 이렇게 약간 말씀하시는 서운한 댓글들도 있는데, 실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마구잡이로 이렇게 막 풀어내는 건 아니고 이러한 배경들을 다 바탕에 두고 그 달의 운세나 내년의 운세들을 설명드리는 부분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아, 사주라는 것이 꼭 점을 잘 맞추고 미래를 예견하는 게 그게 꼭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동기부여가 되고 나의 잘못된 점에 대한 개선점도 찾고 그리고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 용기를 내게 되는 게 바로 사주 명리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용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사주 보는 방법에 대한 주제인데요. 그래서 사주라는 것은 이렇게 음양오행과 육신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일간과 나의 배경이 되는 월령, 태어난 월을 기준으로 해서 음양오행과 육신으로 나누어서 판단하는 것이 바로 사주명리다라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했습니다. 어떠셨습니까? 얘기가 조금 생소하기도 하고 너무 또 전문적인 표현이기도 해서 좀 어렵게 들으시면 어떨까라고 좀 고민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사주명리라는 것이 무턱대고 무슨 신살처럼, 점법처럼, 육효처럼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점을 이렇게 딱 뽑아서 하는 점법은 아니고 태어난 월을 바탕으로, 그리고 이 계절의 특징을 잘 음양오행의 배합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드리는 학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사주명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재미를 느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